네, 2019년 9월 히터 예감 인증곡 페스티벌과 함께하는 인기가요 스타쇼. 아, 오늘 인증곡에 선정이 되신 우리 초대 가수 여러분들이 전부 오늘 서울에서 막 도착을 하셨습니다. 네. 자, 음량 쪽을 보고, 네, 줄을 서 주시고요. 네. 네, 오늘 전국에서 우리 EMB.TV를 통해서 그리고 니마 뮤직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전국의 생중계 방송으로 오늘 인정곡 수여식과 그리고 오늘 초대가수 오늘 페스티벌과 함께 이어지는 무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019년 9월 히터예감 인정곡 페스티벌 오늘 인정서 수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여식은 니마뮤직 EMBC.TV 와보소 국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와보소 국장님 입장해 주십시오. 먼저 지성일 가수, 네,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오늘 도와주실 분은 우리 주혜령 민마중의 주인공이죠. 그리고 임유진 가수님 주말에 뭐 하세요라는 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분 두 분이서 봉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자, 2019 9월 히트의강곡 99곡 위곡은 기준일 2019년 8월 31일에 미마뮤직 EMBC.TV 방송 채널인 벅스 세이퀘스터 라디오에 방송된 선곡표와 유튜브 아프리카 TV에 EMBC.TV 방송 영상 게시물 조회수 등을 두루 감안하여 발표하는 2019년 9월 히터 예감곡 99곡선에 선정되었기에 인정서를 수여합니다. 2019년 9월 10일 니마뮤직 EMBC.TV 사장 홍석빈 국장 와보소 대도 예감이 갔어요. 태진아 씨 노래 이상으로 정말 좋은 노래. 송대관 씨가 질투할 만합니다. 아, 인물도 좋아요. 네, 영화 배우 출신 같기도 하고. 아, 좋습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사진도 예쁘게 나왔습니다. 모두 예, 자양자해서 인사만 하시고. 네, 자양자해서 관심 여러분들 인사하시고. 네, 모두 촬영 행여. 아, 축하드립니다. 네. 자, 우양우. 이제 잠시 후에 한번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 후에 1분 쉬었다가 바로 우리